서열들과 5.18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가슴에 새기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5.18 정신을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18 민주항쟁 39주년입니다. 먼저 전두환 신군부 일당의 집권 야욕에 맞서 목숨을 바치신 5.18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며 명복을 빕니다. 5.18 민주항쟁 39주년의 즈음과 즈음하여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광주 집단학살 명령자 전두환을 재수사하여 사법 처리하라. 둘째, 국회망은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를 국회에서 제명하라. 세 번째, 5.18 역사왜곡 상습범 집안을 당장 구속 수사하라. 넷째,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제정하라. 다섯 번, 5.18 진상규명에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라.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 자유와 정의, 인권을 위해 투쟁하고 희생한 광주를 기억하면서 민주주의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국민과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최고로 존중받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것이 바로 5.18 민주항쟁 과정에서 희생된 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광주 정신을 온전히 되살리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민주 영령들의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하나된 힘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많은 세월이 지난다 치더라도 5.18 민주화운동이 남긴 민주주의를 향한 숭고한 정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5.18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